좋아요 꿈녀 박스의 김도희입니다. 좀비 고등학교 7주년 우주 SFAU 은하고 최대한 장비빨 없이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립니다. 김도희와 꿈녀 프렌즈만 믿고 따라오세요. 꿈녀 박스 챕터 1 깡패적 강우빈. 은하고의 두 번째 우주해적 깡패해적 강우빈입니다. 오늘도 플러그인 없이 오직 핸드건으로만 갑니다. 1라운드 추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몬스터가 나오는 타이밍은 영상 설명창에도 적어놨으니 참고 바랍니다. 2라운드 스퍼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멈춰서 공격하느라 몰잡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점프를 이용해 좌우로 왔다갔다 하면서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공격해줍니다. 아이쿠, 멋모가 얻어맞고 빡쳤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플러그인 없이 오직 핸드건만 들고 왔습니다. 3라운드 일러스트 성공개 후 많은 유저들이 애타게 기다렸던 깡패해적 강우빈을 만납니다. 특이한 점은 우빈이랑 겹쳐서도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1라운드의 유일한 패턴인 발차기 공격만 피해주시면 됩니다. 발차기의 쿨타임이 대략 3초 정도 된다고 하니 타이밍 맞게 점프만 해도 간단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박친 우빈이가 예쁘게 머리를 쓸어 넘깁니다. 이쯤에서 예쁜 일러스트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고 싶거든요. 2페이지에서는 발차기 후 두 칸 앞으로 뛰어오르며 우빈이를 중심으로 오고파기 후 범위 공격을 합니다. 이 공격은 점프로 회피가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발차기의 쿨타임 또한 경직이 풀리자마자 거의 직후에 사용할 수 있어서 두 가지 공격 패턴을 계속 반복합니다. 발차기 후엔 오고파기 후 범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거리를 조절해줍니다. 적당히 점프하면서 좌우로 공격해주면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른 인간 스킨과 같은 사이즈로 나올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크게 나올까요? 근데 우빈이 착지 포즈 너무 웃기고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점점 딴 생각을 하게 될 때쯤 게임 클리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약은 푸르푸푸푸르푸입니다. 우주해적 외에 보고 싶은 공약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긴더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더이 바이. Bye.